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모모 범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신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사기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 놔주는 척 하면 딴 거 놓고 자, 빼돌리고. 뭐 어떤 걸까요? 아니면 이게 택배 많이 시키니까 뭐 물건 훔쳐가는 거? 코로나19로 학교와 기업 등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회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범죄, 이른바 줌바밍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줌바밍은 유명 화상회의 플랫폼인 Z사와 폭격을 뜻하는 바밍의 합성으로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줌바밍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낯선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 당시 교사가 급하게 수업을 종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헐. 2021년 3월에는 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중 한 10세 소년이 난입해 욕설과 음란물로 도배, 난동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줌바밍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그저 단순히 재미로 혹은 장난으로 온라인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줌바밍을 한 가해자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 음란물을 배포했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 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손가락 하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정말 단호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외로 다 잡힙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당신을 훔쳐보고 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요?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에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의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해커가 요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해킹한다,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저걸로 그러네.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우신은 안전합니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절도범의 타깃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바로. 저 차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어. 추격전인데? 너무 위험하다. 저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차를 몰고 가? 아니,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야,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a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and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a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Key, you don't ever possibly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1일을 공개합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원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두 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헐.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십,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삿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건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삿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단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삿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아, 자,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and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어머.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단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그러니까요.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오염된 지폐를 조심하세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야, 돈이 여기다 불타 있어요? 그치, 그을렸는데? 네. 아, 근데 저거 그 지폐에 막 자기 마음대로 불태우거나 이것도 범죄거든요? 범죄죠. 우리나라는 네. 지폐 훼손하면 범죄입니다. 네. 돈을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감염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 당시에 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람들은 지폐를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돌려 돈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지폐를 격리, 폐기 처분해 화제를 모기도 했죠. 근데 진짜 코로나 초창기에는 너무 이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게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었던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20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합니다. 사기꾼들은 주택가를 돌며 중앙은행 직원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 돈을 소독해서 돌려주겠다며 지폐와 동전을 수거하고 나중에 은행에 돌려받으러 오라며 허위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말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까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수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봤던 사람은 더 믿었겠죠. 이에 남아공 중앙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집하는 일은 없다며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 정말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너무 나빠.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게 너무 괘씸하죠. 저런 일이 있으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그죠? 예, 그런 것도 절차도 조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상도 파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그로 인한 범죄까지 하루빨리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7위 공개합니다. 배달음식 결제 중 벌어진 일. 두 분, 배달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요?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놓잖아. 이거 해킹이 됐나?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드릴까요? 어?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